네, 안녕하십니까. 모드게라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차량은 246 M3. M3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법한? 저같이 연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원은 이제 제원상 338마력, 레드존은 8000, 시크릿6 엔진에 걸맞게 아주 높은 하이 RPM을 사용하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 생산된 246 M3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라구나 세카 블루. 라구나 세카 블루가 첫 번째 생산된 차량이고, 피닉스 옐로우도 어떻게 보면 M3의 상징과도 같은 색깔이에요. 이 피닉스 옐로우는 이 색깔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고, 칠하는 곳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피닉스 옐로우는 이 붉은 계통에, 하여튼 노란색 페인트에는 모든 차가 붉은색 페인트가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요 피닉스 옐로우 같은 경우는 조색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순정칠을 사다가 올려야 되는데, 순정칠을 해도 색깔 맞추기가 힘들어. 그래서 피닉스 옐로우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246 M3 이제 앞에부터 보면은 이 246 M3의 이 앞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인 BMW 차량 중에 하나예요. 옆라인 역시나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이 246 때부터 시작됐던 이 오버핸더가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라서 뒷모습 역시도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는 차 중에 하나라는 것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0이랑 236 M3 때 시작됐던 이 캐릭터 라인, 그러니까 박스 펜더를 쓰면서 펜더를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들었었어요. 그 캐릭터 라인을 246 때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실내는 SMG2 미션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핸들은 이제 순정 핸들에 알칸타레만 새로 올린 모습입니다. 양쪽 다 레카로 버킷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레일이 레일이 좀 싸구려 레일이에요. 레카로 정품 레일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46 고질이라고 할 만한 게 실내에선 크게 없는데, 실내에선 크게 없고, 이 도어 핸들이 잘 부러집니다. 이 바디들은 이 도어 핸들이 잘 부러져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이거 확 당기면 부러집니다. 이게 이제 246 고질이고, 선루프 누수되는 거 고질이고, 그리고 요거 날아가는 거. 요 날아가는 거. 이미 날아갔죠, 얘는? 이게 라이트 켰을 때 이제 전방 워셔가 나오는 건데, 이 전방 워셔가 생각보다 엄청 고압으로 나와요. 얘가 이게 나와서 워셔액을 뿌려야 되는데, 얘가 발사가 돼요. 이렇게 빡! 이거 고질이다. 이사료 고질이고. 그리고 북미랑 유럽형이랑 사이드미러 형상이 달라요. 그 사이드미러 이 접히는 게 굉장히 이제 멋있는? 이렇게. 이렇게 접혀. 얘가 이렇게 접혀서 여기서 거울로 이렇게. 이것도 246의 심볼 같은 상징 중에 하나예요. 사이드미러 이렇게 접히는 게. 단점은 강제로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치면은 바로 뽀사진다. 서스펜션도 튜닝되어져 있고, 이제 브레이크까지 빅캘리퍼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순정이 원래 원피인데 브레이크 튜닝도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엔진룸 열고 한번 8000rpm의 심장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참고로 이 차는 저희랑 같이 근무하시는 분의 차량입니다. 직원차예요, 직원차. 네, 246 M3의 심장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거 아주 민트급 차량이라서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실 거예요. 엔진룸도 뭐 디테일링 전문을 하시는 분이라 엔진룸은 굉장히 깨끗해요. 로코한 커버 누유도 없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246 M3입니다. 246 M3 고질이라고 하면 요 팬클러치 고장나는 거랑 밸브 서징 때문에 밸브 간격을 3만 킬로마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블 바노스 유닛이 뻥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에어플로 센서도 고질이죠. 그리고 오일 필터 하우징 뭐 다 고질이지. 뭐 오래된 차면은 다 고질이지. 밸브 간격 심 키트가 한 55만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심 키트 사가지고 밸브 간격을 맞추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바노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노스 전용 튤이 필요한데 바노스 전용 튤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하긴 싫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2차 공기 펌프도 잘 뻥나고 저 EGR도 다이아프램 잘 나가고 독립 스로틀은 문제없고. 그래서 이 녀석은 246 M3의 특징은 이제 독립 스로틀을 사용한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 그 녀석은 특이하게 주철 블럭을 사용한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고, 246 M3 예전에 정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웬만한 건 다 눈에 보이는. 저 팬클러치는 자주 뻥나는데 그냥 전동식으로 개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라이트 이거 북미형을 사면 이제 호박등이 달려서 더 이쁜 거. 그래서 피닉스 옐로우랑은 조금 어울릴 만한 북미형 이제 저걸 달면 이쁘다. 여기 배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배터리가 없다. 이색적인 무슨 정비할 때 이걸 뜯어내는 절차도 되게 정비성이 이 시절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어요. 6기통 실키6 엔진을 쓰는 엔진인데도 정비성은 굉장히 좋았다. 그 레드존이 이제 8000rpm인데 엔진의 열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레드존이 커져.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돼. 그래서 지금 시동 걸면 아마 어우씨 부담돼. 다신 열지 말아야 되겠다. 이사류건. 그리고 저것도 좋아. 시동 소리도 좋고. 이 BM들 종특. 핸들 다 꼴렸을 때 키가 안 돌아가. 그래서 얘를 핸들을 살짝 잡아줘야 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예열이 되기 전에 레드존이 7000까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시동을 걸면은 이게 열이 받으면 저 레드존이 조금씩 풀려. 그게 이제 좀 특이한 방식. 그 이 독립 스로틀만의 엔진음도 엔진 흡기 소리도 굉장히 좋고 다 좋다. 이거 키는 구형이 더 멋있는데. 그리고 이제 FMR까지는 아니더라도 엔진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그리고 휠베이스가 얘가 베렌이랑 거의 비슷할 거야. 그래서 작고 컴팩트하고 와일드 바디의 캐릭터 라인이 완전 확실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때 246 이제 3시리즈 타시는 분들이 이 앞에만 M3로 개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맞거든. 내가 본 최고의 환자는 뒤에도 이제 246 M3 휀다를 끼는 거였어. 그게 이제 최고의 환자였고, 거기서 더 큰 환자는 뭐였냐면 246 M3가 이게 머플러가 센터 머플러야. 이 머플러가 여기에 있는데 일반 3시리즈에는 머플러 여기 달 수가 없어. 그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스페어 타이어 거기를 잘라서 246 M3 머플러를 다신 분이 있어. 아, 여기 이제 또 요 엔진 베이에 292 M3 파워트레인이 들어간 GTR 차량이 있습니다. 요 E바디에 이제 V8 엔진 올려가지고 이제 르망, 그 미국 아메리칸 르망 레이스 시리즈에 나가서 우승을 하자마자 이제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왔지. 이 공도용 246에는 V8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항의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 엔진은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이 S 엔진들의 이 M 박아주는 거.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M의 심장이었지 이게. 좀 특이한 거는 10-16공만 사용해야 돼. 10W60에 엔진오일 정도만 사용해야지 바노스랑 밸브 트레인 쪽에 문제가 없어요. 10W60만 사용을 해야 된다. 좀 오일 구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다. 하체로 왔습니다. 하체로 왔는데 이제 엔진이 거의 한 30도 이상 숙여져 있는 타입의 엔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낙하덕트가 이제 순정으로 이때도 들어갔고, 요거는 이제 애초에 부르는 명칭이 이제 보강판. 보강하는 보강판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품번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캘리퍼는 지금 빅 6P. 그래서 엄청 거대한 6P가 달려있어요. 네, 이 차가 생각보다 340마력인데 네, 베렌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멋있다. 일단 브레이크가 이렇게 꽉 차있으면 멋있으니까. 그리고 요 246 때부터 요 브레이크를 냉각하기 위한 브레이크 냉각 덕트가 이렇게
공기를 유도해서 이 로토 헷으로 이제 보내는 아주 신박한 시스템. 이 카본은 따로 애프터마켓 사제품입니다. 사제품. 순정은 여기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지. 요 하체 이 판이 있는 차가 246이 구하기 힘든데 이 차는 이제 달려 있네. 여기 원래 246은 뜨면은 이렇게 오일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오일이 이제 흥건 해야 되거든. 얘는 이제 민트급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량이 구매되는 거래되는 가격이 이렇게 깨끗한 차들이 한 3천만 원 중반까지도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 차는 실제 구매가 3,200만 원. 그런데 10년째 안 떨어지는 거지 가격이. 자체는 이제 맥퍼슨 방식인데 BMW에서 밝히기는 이제 경량화를 위한 서스펜션 설계라고 하는데 그 개소리 같고 BM은 원래부터 맥퍼슨이었습니다. 맥퍼슨은 스트랩 방식을 썼고 타이로도 진짜 이 뱀처럼 생긴 거 보면은 예.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 아니라 그 파워 펌프가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뱀처럼 꼬여져 있는 이유가 이게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서킷을 탈 때 이제 연석이나 도로가 안 좋은 포토를 때리면은 이 핸들로는 핸들 킥백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가지고 손목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데 이렇게 이제 뱀처럼 해놔가지고 얘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텐션을 가지고 잔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옛날 파워스트링 시스템들 이 타이로드 형상을 보면은 다 약간 스프링강 형태로 이제 킥백 핸들 킥백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많이 바꿔요. 이 녀석은 지금 빌스테인 PSS10 같아요. 10. 일체형 코일오버로 바뀌어져 있는데 단점은 이제 바디가 찢어져요. 그래서 이 맥퍼슨 저 쇼크타워도 스포츠 주행을 과격하게 많이 하면은 찢어집니다. 이 바디 강성이 무게치고는 상당히 낮아. 이 차가 그래서 바디가 잘 찢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션으로 가면은 얘는 이제 SMG 미션이라 그래서 실제로 건식 클러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시프트 포크 로드랑 클러치를 떼는 미트를 이제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SMG 미션을 탑재했을 때 그냥 클러치랑 변속을 이슈가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클러치는 똑같이 이제 수동이랑 똑같은 건식 클러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246은 초기에 이제 말 타는 증상이 굉장히 심했던 차 중에 하나입니다. 지가 변속을 했는데 지가 클러치를 잘못 돼가지고 이제 꿀럭꿀럭꿀럭 이렇게 되는데 그게 SMG 미션의 약간 특색이다. 근데 SMG 미션이 하이 RPM에서는 변속이 인간보단 빨라서 하이 RPM에서 이제 변속하는 거는 이제 리스크 없이 리스크 탈 수 있는 장점? 그리고 246M3 요 모델부터 이 바디부터는 EDR 같은 장치가 들어가서 이 다운시프트를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기록하는 저장 장치가 따로 있어요. 수동 같은 경우는 엄청 고 RPM을 사용하기 때문에 5단에서 2단이 들어가요. 시프트 미스를 내가 4단을 내리려고 했는데 2단을 해서 갖다 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엔진 워런티 때문에 수동 미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SMG 미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다운시프트를 잘못했다라는 저장 장치가 따로 들어가는 특색 있는 모델이었어요. 246M3는 그 출고장 스캐너나 요즘 나오는 스캐너로 찍으면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잘못된 변속을 했다. 그래서 엔진 RPM이 뭐 11,000이나 12,000까지 올라갔고 그러므로 인해서 엔진이 이제 파단된 기록이 남는. 근데 이거 많이들 몰라. 많이들 모르는데 실제로는 그 EDR 같은 장치가 있는 좀 특이한 모델.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운시프트 미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SMG 미션 하다가 3,000볼 빠졌네. SMG 미션은 그래서 보통은 타시는 분들이 이 10만 킬로 정도 됐을 때 이제 클러치랑 이 SMG 유닛이 좀 고질이야. SMG 유닛이 이제 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수동으로 수압을 하세요. 그래서 수동으로 수압을 많이 하는 모델 중에 하나. 여기 오면은 아 얘 산소 센서도 고질이야. 산소 센서도 잘 나가. 그래서 이 산소 센서 정비하기 편하게 여기 이제 잭이 있는 거. 산소도 잘 나간다. 그리고 총매도 잘 털린다. 그것도 이제 좀 재미. 그리고 구형 엔진답게 이 매니폴드는 굉장히 이제 뱀처럼 잘 꽈가지고 만들어놨어요.
매니폴더까지는 되게 잘 돼 있고 이제 촉매 장치가 여기 있는 거. 엔진이랑 거리가 1m 이상 떨어져 있어 가지고 얘도 초반 시동 때 이제 기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기름 냄새가 많이 나고 촉매를 딜리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삭제하시는 분들. 하체는 요때에도 로우암은 알루미늄 썼네. 알루미늄이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얘도 앞에도 그렇고 스테빌라이저가 아이바 걸로 튜닝되네, 튜닝. 하체는 풀튠이네, 풀튠. 하체 풀튠. 요때도 이제 M만 사용하는 M 하체. 하체 피드백이나 이 감성은 확실히 246이 괜찮기는 해. 가자, 뒤로. 독일차는 이때도 다 브레이크 라인이나 연료 라인을 알루미늄을 사용해가지고 부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프레임이 아직도 이제 녹이 안 쓰러. 녹이 안 쓰는 이유가 이제 앞에서부터 흘러져 나오는 이제 자연산 기름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도 다 그냥. 그 디퍼런셜까지 요 V 보강 해놓은 거. 이건 컨버터블도 그렇고 이 바디 원래 순정에는 없는 애매한 보강되는 요거. 여기 요렇게 이 리어 디프 케이스까지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서브 프레임은 진짜 옛날 차 같아요. 요만해. 차 폭은 이만한데 이제 멤버가 요만하다. 멤버가 굉장히 작아요. 이 밑에 로우암이라고 하는 이 로우암 길이 자체가 이제 멤버가 소형화되고 암을 길게 쓰다 보니까 로우 컨트롤 암의 길이가 뭐 멤버보다 길. 이게 트랙션에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고 그리고 246은 요 뒤에도 텐션 링크를 사용하는데 이게 스틸로 되어 있어서 강성도 굉장히 좋고 좀 특이한 거는 여기 볼트 3개로 토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리어 토우를. 왜냐면 얘 지금 보면 토우를 조절할 수 있는 토우 링크가 없거든. 그래서 246의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가 토우를 볼 수가 없다. 근데 얼라이먼트 지금 토우를 안 봐주거든. 왜냐면 토우 링크가 없으니까. 토우를 볼 수 있는 토우 링크가 없기 때문에 리어 토우를 수정을 안 하는데 정비 매뉴얼에 보면 나옵니다. 요 볼트 3개를 풀면은 토우를 3에서 4도 이상 조절할 수가 있어요. 3개를 풀러가지고 전체를 당기고 밀고 할 수 있는 방식. 멤버는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고 이 멤버를 고정하는 이 프레임이 약해가지고 프레임이 찢어져. 그래서 프레임이 찢어지는데 이 차는 지금 보강이 돼 있네. 이게 순정이 아닙니다. 이 떡판 지금 대놓은 게 이 리벳 당겨놓은 게 보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요거 요 보강판이 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멤버를 고정하는 요 부위가 246은 다 찢어져. 다 찢어지고 심한 차들은 아예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 디프가 고정된 이 앞단도 여기도 보강이 돼 있는 거야, 이게. 여기도 찢어진다. 246은 요 찢어지면은 대공사야. 다 내려야 돼. 그리고 요 철판이랑 연결된 여기도 찢어져. 다 찢어져. 여기도 찢어지고 여기는 이미 떨어졌네. 여기 철판이 하체에서 오는 이 진동을 못 이겨가지고 다 찢어져. 그리고 SMG 미션 자체가 클러치를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살살 때리는 게 아니라 팍 때거든. 그래서 팍 이렇게 때려. 특히 뒷멤버 쪽 뒤에 프레임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앞에는 플렉시블 조인트가 있는데 뒤엔 또 플렉시블 조인트가 아닌 방식. 차를 찢어. 차를. 그게 이제 메인터넌스 할 때 좀 많이 힘들다. 뒤에 한번 싹 내려가지고 보강하고 올리고 뭐 하면 한 보름 정도 넉넉히 잡고 해야지 수리가 깔끔하게 될 거야. 금액은 뭐 부르는 대로 줘야지 뭐. 그 리어 디프는 이제 그냥 주철 무쇠. 그 뒤에 디프도 고질이야. 백넷이 안 맞추면 이제 뒤에 이제 쇠 갈리는 소리가 장난 아니야. 디프가 깨지진 않습니다. 디프 자체가 원체 튼튼해가지고
쇠 갈리는 소리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디프도 가끔 가다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오버를 해야 되고, 이제 최종 피니언 링기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깨지진 않아요. 얘가 이제 340마력 자이너끼라서 토크도 뭐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만든 건 내구성 좋다라고 봐야지. 뒤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3링크 하나 둘 세 개 간단한 방식인데 뒤에 트랙션이 굉장히 좋은 이색적인 차량 중에 하나다. 요거는 이제 이 순정으로 HID가 들어가니까 차고 레벨을 감지해가지고 HID의 조사각을 조절하는 시스템. 이사리고는 여기가 빈 공간이에요. 이거 그냥 커버예요. 커버. 커버고 이제 뒤에 오면 머플러, 거대한 머플러가 이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얘는 이제 아이젠만이라고 지금은 쇠약해진 브랜드인데 이때만 해도 뭐 아이젠만 배기 이러면 알아주던 배기 시스템입니다. 지금 거의 한 10년 넘어 20년 다 돼가는 브랜드인데 녹화나 없는, 녹화나 없어요. 브랜드는 괜찮은 브랜드다. 그리고 요 머플러 팁이 굉장히 길어요. 이사륙들의 특징. 근데 요 이 카본을 덧대가지고 이제 머플러가 이제 카본 요 립을 그슬리는 거 말고는 없다. 얘는 특이하게 앞 범퍼도 그렇고 뒷범퍼 레일도 그렇고 이 케블라 카본이에요. 케블라 카본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차체 전체 경량화를 하는 특이한 방식. 근데 이게 케블라 카본인데 몇십만 원 안 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케블라 카본임에도 불구하고 큰 비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블라 카본들은 판금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 찬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짧게 이사륙 M3 살펴봤는데요. 지금 봐도 디자인은 요즘 차들 못지않, 요즘 차보다 더 낫지. 디자인은 진짜 이때가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 독립 스로틀에 자연기의 8000rpm을 사용할 수 있는 뭐, 근데 금액이 이제 안 떨어지는 게 장점이자 단점. 주기적인 메인터넌스가 필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제일 치명적인 게 캠도 파먹어 얘가. 캠도 깎이고 그 캠 깎이는 걸 막기 위해서 밸브 간격도 주기적으로 봐줘야 되고 더블 바너스도 이때부터 조금 이슈가 있어서 10만 정도 됐을 때 바너스도 교환을 해야 되고 차대 찢어지는 거랑 마운트 찢어지는 거랑. 그래서 뭐 진짜 차를 좋아하지 않는 이상 가지고 가기 힘든 모델이긴 해요.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진짜 아직까지도 진정한 M3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네요. 현장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6이고 하체 튜닝 킷을 사면은 여기 이제 직선으로 된 튜닝 킷을 팔긴 팔아요. 거기에 이제 이 너클도 스포츠 너클이 또 나와요. 애프터마켓 시장이 246은 아직도 되게 커가지고 이 너클도 스포츠 너클에 이제 핸들 타각킷이라 그래서 이게 더 안쪽에 물려. 더 안쪽에 물리면서 이 타이로드가 휠의 간섭이 없게 더 안쪽으로 물리는 너클킷. 그리고 이 서스펜션을 잡고 있는 이 너클이 이 약한 부분을 더 확장시키는 킷도 있고. 이 녀석은 지금 빌스테인 PSS10 같아요. 10. PSS9이 아니라 PSS10 같은 쇼버입니다.